자, 그럼 오늘 저녁 시간 특히나 이제 조선 업 쪽으로도 아마 많은 관심들이 좀 모여지고 있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사태가 또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심도 좀 많은 것 같은데요. NH 투자증권의 최진명 연구위원과 함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위원님은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보고 계신 섹터가 네. 어디입니까? 저희 조선업, 그다음에 기계, 조선업과 기계. 군수. 그러니까 사실상 뭐 우주선도 최근에 뭐 제가 담당을 하게 돼서 네. 사실상 차를 제외하면 이제 새로 만드는 건다 제가 본다. 이렇게 보시면 맞지 않을까 방산도 싶습니다. 포함이 되는 거죠? 예, 군수 산업도 제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뭐 방산 군수 이쪽으로도 꽤 움직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그러면 조선이나 뭐 군수산 방산 이쪽으로는 이런 저뭐 전쟁 이슈나 이런 게 당연히 더 영향을 많이 주죠. 금리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네,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1월이나 2월 때 주가 흐름을 보면 사실 네. 방산주나 조선주들도 크게 차이 없이 좀 하락세를 보였는데 사실 저희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투자 기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군수산업 같은 경우는 이런 전쟁 이슈가 부각되면 오히려 예, 수요에 특히나 뭐 수출에 대한 어떤 기회들이 확대되기 때문에 오히려 수혜 구간으로 봐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펀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방산주들이 통계적으로 베타가 낮습니다. 그래서 하락장에 방어주로서 굉장히 유효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계속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고,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방산주에 대한 이런 투자 포인트는 계속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조선업종 같은 경우도 네. 사실 조선업은 분명히 민간 경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전쟁 리스크 때문에 경기 하락 이런 것들이 좀 우려가 될수 있었지만, 대한민국 조선업이 가지는 좀 특징이 뭐냐 하면 LNG 선, 그 다음에 FLNG, 요즘 뭐 해양 플랜트가 잘안 나오지만, 네. 어쨌든 우리가 가스에 관련된 어떤 해양 가스 기술에서는 세계 1위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결국 러시아와 유럽의 갈등이 노드 스트림 프로젝트 2, 약간 이거에 대한 어떤 취소나 연기의 어떤 위험성을 불러일으켰고, 네. 사실 노드 스트림 원도 그렇게 안전하지는 않겠죠. 그다음 이게 국가 안보 측면에서 어쨌든 잠재적 적성국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는다는 게 그다지 유쾌한 경험들은 아니기 때문에 네. 결국은 러시아 이외 지역에서 가스를 조달해야 된다. 결국 이게 다른 대륙에서 가져와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제 배가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되면서 네. 조선주들이 3월 초중순 특히 가스 얘기들이 많이 불거질 때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 흐름들이 이제 전반적인 흐름을 이제 한번 짚어 주신 것 같고요. 그 조선주 쪽에도 조선에서도 이제 제일 부가가치가 큰게 이제 LNG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맞습니다. 이쪽에 수요가 더 지금 이제 폭발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이제 말씀해 주셨던 노드 스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막히거나 이렇게 되면 어쨌든 배로 실어날라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수요가 더 많아질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는 것 같고 이건 뭐 일시적인 걸로 그렇게 장기적인 건 아닌 것 같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양면 다 조금씩 일리가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이게 네. 왜냐하면 아마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 천연가스나 석유 시세가 굉장히 급등은 일시적인데, 사실 LNG 터미널을 짓는 데만 보통 4년에서 5년 정도 소요를 하고요. 조선업체랑 가격 협상을 하는 데만 대략 6개월 정도 소요되고, 협상이 끝나서 계약을 체결해도 배를 제작하는 데 평균적으로 2년 한 4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면 3년 뒤에도 이 사태가 영향을 계속 주고 있겠냐라고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건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장 뭐 글쎄요, 3월, 4월, 5월에 LNG선이 뭐 발주가 급등할 거다고 얘기를 하는 거는 조금 무리수는 있다. 그렇게까지 저희가 보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건 이제 유럽의 국가들이 여기서 굉장히 느낀 점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크라이나 사태는 최근에 뭐 전쟁으로 불거졌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문제에 민감하다는 건 사실 10년 전부터 알려졌던 이야기였고, 네. 과거에는 오히려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무기로 유럽을 제재했었어요. 이제 그 저는 굉장히 신기한 게 굉장히 긴 시간이 지났는데도 생각보다 EU 국가들이 LNG선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늘려서 저는 사실 그런 러시아에 대한 의존성을 줄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막상 예 보니까 그러면 결국 자기들이 굉장히 안이했다고 이제 느끼겠죠.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죠. 파이브로 오는 거랑 배로 실어 나르는 거랑은. 예, 가격 차이가 굉장히 납니다. 왜냐하면 LNG선이 최근엔 단가가 많이 올라서 척당 대략 뭐
2억 5천만 불 뭐 네. 여기까지 올라가니까 일단 배가 비싸니까 당연히 운송료는 굉장히 비싸지죠. 하지만 장점은 배는 운반 거리가 길어진다고 배 가격이 더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파이프라인은 말 그대로 거리에 비례해서 그 공사 비용이 또 들어가고 문제가 이게 경유하는 지역들이 뭐 국경들을 넘는다든지 제일 최악이 이제 분쟁 지역을 넘어가는 거죠. 이제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정부가 농간을 부릴 수도 있고 뭐 테러리스트가 뭐 테러를 가하거나 점거를 할 수도 있겠죠. 리스크가 좀 너무 크다. 네.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중동에서 유럽으로 연결되는 파이프라인이 충분히 그런 쪽들 공사를 늘리면 LNG선이 필요 없는 거 아니냐라고 반론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과연 중동을 경유하는 그 파이프라인이 그렇게 안전하게 유지될까요? 그리고 현명한 국가 통수권자라면 네. 자국의 에너지 안보를 그렇게 허술하게 관리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쟁으로 불거진 이번 사태가 실질적으로 배를 굉장히 늘려야겠다는 어떤 결심을 일으킬 거고 사실 정부의 의사결정은 굉장히 그 속도가 느리죠. 사실 우리 증권시장에 비하면. 하지만 네. 보통 우리가 경험적으로 느끼시겠지만 뭐 신도시 건설 계획도 마찬가지고요. 의사결정은 느려도 일단 결정이 되면 잘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제가 노리는 건 사실 올해 많은 이유에 있는 국가들이 터미널을 늘려야겠다고 결심하고 내년 정부 예산을 잡는 거죠. 네. 실제로 독일은 이미 LNG 터미널을 늘리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당장은 예산이 없을 거예요. 예. 정부라는 게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아마 추경이라든지 우리나라가 그렇게 하듯이 그런 SOC에 대한 어떤 예산들을 야당과 협의해서 잡고 그러다 보면 내년에는 좀 더 본격적으로 수요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기대합니다. 네. 자, 그렇게 이제 LNG선의 수요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점차 아마 안보 차원에서라도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라도 분명히 좀 늘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 것 같기는 하고요. 그건 뭐 굉장히 우리한테는 나쁘지 않은 일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이제 서방 세계나 뭐 하여튼 미국 포함해서 전부 다 이제 안 끝낼 것 같은 느낌은 지금 느끼기엔 좀 있거든요. 네, 근데 맞습니다. 만약 이렇게 계속해서 러시아 제재를 하게 되면 이게 우리에게는 뭐 큰 악영향이나 이런 게 없겠습니까? 영향이 전혀 없진 않겠는데 네. 이게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대한민국도 금융 제재에는 동참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랑 이제 어떤 금융 거래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특히나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러시아로부터 받은 주문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있어요 이미? 네, 있습니다. 대략 합쳐서 8조 5천억 정도가 있으니까 러시아에서 받은 것만? 예,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잔금을 회수하는데 차질이 없지 않을까라는 의심은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조선업체들 실제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거고 이 해결하는 과정이 진행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뭐 8조 5천억을 손실을 본다 이렇게 보는 것은 또 굉장히 잘못된 해석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크게 재무적인 위험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우리가 받은 착수금은 분명히 20, 30% 정도밖에 안 되겠지만 네. 우리가 배를 또 다 만든 게 아닙니다. 예, 우리 공정률도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네. 여기서 중단하더라도 실제로 손해는 없습니다. 물론 일감이 없어지는 건 아쉽겠죠. 그다음 우리가 뭐 끝까지 만듭니다. 예, 다 만들어질 쯤에 제재가 유지될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금융 이제 특히 환전 쪽에만 제재를 동참하고 있지. 네. 그 외에 일상적인 교역들은 대부분 우리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니까요. 더구나 우리 대한민국이 러시아로부터 이렇게 많은 수출을 한 배경에는 우리가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수입하기로 한 어떤 약속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그 절충 교역이라고 합니다. 보통 네. 이런 에너지나 군수 쪽에서는 흔하게 있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사실 결국은 가스 현물을 받아서 물론 그러면 그 가스값은 이제 뭐 가스공사나 다른 데서 치러야겠죠. 이렇게 좀 중간에 어떤 매개체를 가져가서 결국 대금을 회수하는 방법은 분명히 어찌어찌는 있을 거다. 그렇지만 그렇게 편안한 과정은 아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 기업가치를 산정할 때 이 리스크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저 러시아가 이걸 돈을 못 내면 우리 밴 다 만들었는데 얘를 다른 데다 팔아도 됩니까? 그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주문한 배는 네. 그 쉽게 얘기하면 쇄빙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북극 항로만을 위한 이제 배인데 이제 사실 러시아가 아닌 국가들은
배들이 보통 따뜻한 지역을 경유하게 이렇게 항로를 잡아놨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물론 수주한 배가 전량 쇠빙선은 아닙니다. 네. 예, 대략 3분의 1 정도가 쇠빙으로 이렇게 옵션이 돼 있는데 그러면 3분의 2는 사실 예, 제3국에다 되팔아서 어때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이 3분의 1인 쇠빙선은 리스크가 분명히 있겠죠. 그렇다면 조선업체가 할 수 있는 일단 가장 현명한 방법은 네. 이 쇠빙을 일정을 제일 뒤로 빼고 예, 우리가 시장에다 쉽게 팔 수 있는 다른 배를 먼저 제작을 하는 걸로 러시아랑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빼고 싶다고 이게 도쿄에서 막 뺄 수 있는 이게 아니지 않나요? 예, 물론 이게 생산 스케줄에 대한 조정이 있어야 되고 이미 네. 예, 말 그대로 스틸 커팅이 돼서 블록이 이미 만들어지고 있으면 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조선업체가 이 아주 편안하게 안전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고 여쭤보면 사실 그렇지는 않지만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8조 5천억을 홀랑 날린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과도하다. 저는 실제로 문제가 되더라도 아마 네. 피해 금액 10% 미만이 아닐까 이렇게 그래요? 보시면 또 재밌는 게 참 슬픈 얘기지만 우리 조선주 투자자분들은 뭐 조단위 손실에 워낙 익숙하시다 보니까 예, 그 두 개사가 나눠서 5천억 미만의 손실 가능성이 있지만 사실 맥스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실질적으로 발생할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기업들도 공식 입장이 이거에 대한 영향은 현재 불투명하고 보통 우리가 회계 처리 관행상 불투명하면 예,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네. 그 총 수주액이 얼마인데 그 중에서 8.5조인가요? 뭐 총 우리가 연간으로 저희가 대략 글쎄요 우리가 국내 조선업체들 평균적으로 200척 정도를 수주합니다. 대형선이나 중형선 포함을 해서 그러면 작년에 우리 수주 실적이 뭐 대략 연간으로 보면 한 잠시만요 한 20~30조 정도 우리가 보통 수출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네. 기억력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꽤 높네요. 그 러시아 비중이. 예, 물론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8조 5천억이 쌓인 거는 사실 이게 여러 해에 나눠서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 실제 수주잔고 비중은 뭐 10%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아무튼 말씀 잘 들었고 제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고민스러운 거 문제 우리 연구님 잘 아실 거예요. 지금 보면은 작년에 보면 컨테이너도 좋았고 이제 2021년은 잠깐 복귀를 해보면은 컨테이너 좋았고 LNG도 엄청 좋았잖아요, 그죠? LNG도 좋았고 근데 이제 올해 딱 이제 들어왔어요. 이제 투자하는 입장에서 와 올해 과연 LNG는 계속 지금 좋잖아요. 1월달, 1~2월달 너무 좋고 LNG 지금 한국이 또 다 싹쓸이를 하고 있어가지고 거의 한 70% 이상 물량을 가져가면서 지금 점유율도 엄청 올라간 상황인데 LNG만으로 주가가 또 붐업을 할 수 있냐 이게 사실 제일 큰 고민이고 그 또 이제 또 다른 고민은 이미 도크가 거의 지금 많이 좀 찼잖아요. 지금 조선사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업사이드가 조금 안 보이는 부분들. 그래서 아무튼 연초에 주가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현대 미포도 뭐 현대 중공업 뭐 나머지 조선사들도 주가가 다 좋았어요. 그죠? 다 뿜었고 시장 대비 거의 한 30% 정도까지 아웃퍼폼을 해가지고 그럼 여기서부터는 좀 고민스러운 겁니다. 올해는 컨테이너가 작년에 너무 좋았는데 더 잘 나올 수 있을 건지 탱커는 아직 뭐 좀 기약이 없고 그 이제 뭐 미포가 하는 MR 탱커 정도는 조금 나오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형사 투자하기가 좀 만만치 않은 좀 그런 고민이 좀 있어요. 네네. 예,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 드린 네. 것 같고요. 일단 저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LNG선이 우리의 캐시카우긴 하지만 그 LNG선 시장 자체가 전체 해운 시장에서 굉장히 협소합니다. 굉장히 특수한 상품이에요. 고부가 사실 고부가 가치 상품이라는 게 어떻게 전체 대부분일 수 있겠습니까? 소수니까 고부가 가치 상품인 거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LNG선에 대한 수요가 뭐 올해가 작년에 비해서 크게 뒤처짐은 없을 것 같다. 그리고 내년이나 내후년은 제가 말씀드린 이런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으로 좀 좋은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국내 조선업체들이 전체 일감의 절반 이상을 LNG에서 획득하는 건 사실 아닙니다. 알고 계신 대로 컨테이너나 탱커에서 수주를 해야 되고 지난해는 컨테이너가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예, 운임이 5배가 올랐고 거기에 맞춰서 자신감을 얻은 선주들도 5배가 늘어나서 예, 수주도 5배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사람 심리상 작년에 컨테이너 시장이 5배나 뿜었는데 올해 더 셀 수 있겠어라는 의심은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저는 사실 올해 수주가 작년보다 많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렇게 보는 애널리스트도 시장에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절대적인 레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다섯 배가 올라간 거기 때문에 여기서 5분의 1로 도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절대적인 레벨은 과거의 시대보다는 현저하게 높은 수준을 유지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국내 조선업체들 수주가 지난해랑 비교하면 한 20% 정도는 줄 거다 이렇게 시장에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20% 준다는 거에만 다들 집중을 하시지만 2016년, 17년 아찔할 때랑 비교하면 아예 괄목상대할 만한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업체들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작년보다 일감이 적은데 수주 잔고를 늘리는 데는 충분한 양입니다. 그리고 저희 도크 지금 빡빡해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성과가 올라갈 것이다 이런 주장들을 하는 건데 도표 한번 함께 네. 보시겠습니다. 굉장히 차트가 예쁘게 나옵니다. 예, 저희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선박의 가격 지수들을 이렇게 그린 건데요. 보시면 실제로 우리가 작년 하반기부터 선가 급등을 하고 있는 추세고 사실 물론 이게 차트가 굉장히 예쁘긴 한데 과거에 이랬으니까 앞으로 이런다는 보장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는 선가가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하는 추세가 지속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그렇다면 주문량이 사실 다소 감소하더라도 가격이 올라오는 게 전체적인 일감 어쨌든 수주를 우리가 금액으로 계산하니까 커버를 하고 또 조선업체 입장에서는 어쨌든 단가가 올라가니까 수익성이 점점 나아지겠죠. 그러면 성과가 왜 이런 패턴을 보이느냐? 예, 다른 그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결론으로는 그 정권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근데 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저 내용이 이제 2017년 언론에 저거 나오셨더라고요. 보통 뭐 조선이 15년 사이클이 있는데 뭐 5년은 네, 잘 되고 10년은 안 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지금 그 5년이 시작한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네.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럼 이런 사이클이 나타난 이유는 뭘까? 저는 크게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일단 매크로 측면에서 보면 20년마다 어떤 좀 시대적인 변화가 크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예를 들면 2002년 전후로 이때 이 사이클에서 핵심은 사실은 중국의 OECD 가입이었던 것 같고요. 80년대 우리 후반의 경기 상승 국면은 우리 대한민국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아시아 5룡들이 주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려는 분도 있고요. 또 다른 경우는 선박의 수명이 통상적으로 20년이기 때문에 호황 때 배를 잔뜩 늘려놓으면 이게 재밌는 게 선주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호황 때 배를 늘리면 남들이 늘릴 때 나도 같이 늘리면 나중에 같이 물린다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이게 결국 선주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굉장히 반복됩니다. 그래서 호황 때 배가 과잉 생산되고 나서 과잉 생산된 배들이 해운업의 전반적인 침체를 일으키고 그 침체가 결국은 그때 만든 배들이 수명이 다 끝나서 사라져야 해소된다고 이렇게 보는 해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이 도표는 그러니까 선박들의 여기서 보면 20년 사이클이잖아요. 우리가 네. 해체하고 다시 발주하고 이제 그쵸. 사실은 그 선사들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눈에 호황이 보여야 발주하거든요. 사람이 맞습니다. 심리라는 게 네. 내가 한 2, 3년 후를 내다봐야지 그 아무도 못 내다보니까 시황을 지금 당장 시황이 너무 좋은데 그거 이제 약간 스퀴즈처럼 발주를 하는 건데 잘 보시면 저 20년 사이클인데 아직 몇 년이 남았거든. 예, 그게 사실은 고민인 거예요. 한 제가 지금이 한 2025년 6년이다. 그러면 조선주가 올해 수주가 전년 대비 YOY 조금 빠지더라도 내년 내후년부터 이거 선박이 스크랩되는 사이클이니까 무조건 늘 거야. 그럼 미리 들어가고 싶은데 스마트머니처럼 아직 몇 년이 남아 있다는 거죠. 저 사이클을 보면 이제 그게 첫 번째 고민이고 두 번째는 이제 최근에 이제 BDI 같은 경우도 굉장히 호황이고 근데 아예 발주가 아예 없더라고. 그게 뭐냐면 이게 가격이라는 게 이러다가 빠지겠다라는 생각하는 거고 저 선가도 지금 당장 약간 스퀴즈 나는 거 아닌가. 어차피 선가들도 약간 트레이딩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들이 조금 녹아 있어가지고 네 좀 같습니다. 그래서 네네. 저희가 조선주나 해운주들은 사실 투자자의 성격상 굉장히 입장들이 다르세요. 예를 들면 최근에 뭐 국내 조선업체들 보면 국민연금을 비롯해서 이제 대형기관들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비중을 늘려가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이제 헤지펀드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개인들이 투자를 하기엔 뭐 5년, 6년 뒤를 보고 산다. 예. 사실 당장 다음 달도 예측이 안 되는 이 증시에서 그런 현실적인 갭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금에서는 비중을 계속 늘려나가는데도 이제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굉장히 이런 것들 사실 제가 평균적으로 선박들이 굉장히 지금 늙어가고 있고 이런 얘기들을 다 드리지만
우리는 당장 다음 달에 뭔가를 보고 싶다 이런 얘기들 그 현실적으로 저도 같은 투자자로서 이런 것들을 좀 느끼기 때문에 네. 좀 단기적인 부분도 좀 이렇게 함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알고 계신 대로 최근에 운임들이 대부분 선종해서 좋은 운임 방향성을 보여주는데 사실 주문이 막상 연결되고 있지는 않아요. 제가 3월 들어서 보니까 거의 주문 소식이 없더라고요. 이제 이런 것들은 이게 또 선주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탁바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선주들이 운임이 강세일 때 보통 일반적으로 발주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네. 본인이 주문을 해야겠다고 결심을 하시고도 그 배를 받는 데는 2년에서 3년이 소요됩니다. 지금 조선업체들이 수주잔고가 조금 도크가 좀 찼기 때문에 지금 연락을 하면 3년도 기다리셔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아마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배를 받는데 3년 이상 걸리고 문제가 이게 내구재입니다. 네. 사서 그냥 한번 쓸 게 아니라 20년은 운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 사실은 회원사 입장에서는 제대로 이 투자 여부를 결정하려면 앞으로 23년간 벌어질 일을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예, 당장 다음 달에 벌어질 일도 시뮬레이션이 안 되는데 예,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 지경으로 갈 거라고 예상하신 분들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요? 이제 그런 현실적인 부분도 있고 또 이게 문제가 해운사의 CEO들도 결국은 주주들한테 뭔가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운임이 강세일 때 훗날 나빠질 수 있다고 투자를 적극적으로 안 하면 주주들이 뭐 하냐고 이제 공격하죠. 예, 또 반대로 운임이 굉장히 안 좋고 힘들 때 투자를 늘리면 또 주주들이 왜 이러냐고 또 이렇게 공격을 받죠. 그러다 보니까 참 슬픈 얘기지만 많은 경영자들이 쉬운 선택을 합니다. 그냥 분위기에 따라가는 거죠. 그렇다면은 예, 운임이 강세일 때 일반적으로 배는 나와야 되는데 예, 결국 3월에 왜 안 나오냐?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 세계 선주들의 대부분이 유럽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전쟁 지금 당사자들이에요. 예, 지금 본인들이 속된 말로 지금 피난을 가야 되나 이런 거 고민해야 되는 상황에서 운임이 세니까 투자를 해야 된다?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또 있을 수도 있죠. 또 반대로 전쟁 얘기가 속으로 들어서 투자를 한 게 바보가 되면 나는 어떡하지? 이런 마음들이 분명히 같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네. 우린 이거에 대한 답을 코로나 사태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팬데믹이 처음 있을 때 제가 그때도 시장에다 계속 팬데믹의 여부는 유틸리티 시장에는 문제가 없을 거다. 우리가 팬데믹 한다고 냉난방 안 할 거냐, 전기 안 쓸 거냐, 전혀 영향이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팬데믹이 있었던 2020년 수주 현황을 보면 1분기, 2분기, 3분기가 수주가 거의 제로예요. 네. 그러니까 선주들이 무서운 거예요, 이제. 그 왜냐하면 또 사람 마음이 아예 별일 없겠지 하고 이렇게 투자를 못 합니다. 이게 또 사실 뭐 직장생활 해보신 분들은 다 쉽게 공감하시겠지만 네. 별일 없을 거예요 이렇게 보고하는 게 대부분의 조직사회에서 용납이 안 돼요. 예,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러면 쉬운 결정이 일단 기다립시다. 예, 그런 거죠. 그리고 1분기, 2분기, 3분기를 거치면서 실제로 유틸리티 시장이 문제가 없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했지만 1분기, 2분기, 3분기 사람이 굉장히 재밌는 게 3세판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1분기, 2분기, 3분기 실제로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하고 4분기에 1년간 생각했던 투자 계획이 몰아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분기로 보면 2020년 4분기가 수주가 엄청나게 높은데 네. 연간으로 보면은 사실 평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하면 저희가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제 벌어진 지 이제 한두 달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 작게 보면 석 달, 좀 넉넉하게 보면 세 개 정도 분기가 필요한데 저는 세 개 정도 분기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된 지 이제 두 개월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 다음 달이 또 공교롭게 실적 시즌이네요. 그러면 투자자들 입장에서 두 가지를 건질 수가 있죠. 첫 번째는 계속 우려들을 하시는 러시아 수주잔고 이게 문제가 돼서 혹시나 충당금을 설정하면 어떡하지? 네. 이런 좀 불안감이 있으실 거예요. 거기다가 한 달 뒤가 실적 시즌이니까 내가 들고 있다가 그 비용 잡히면 손해보잖아요. 예. 그런 마음이 있을 때고 두 번째로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진짜 해운의 영향이 굉장히 제한적인지 석 달 정도는 지켜보자. 그게 4월까지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는 4월이 지나고 나면 투자자들이 이거에 대한 교통정리가 다 끝나 있을 거다. 그러니까 생각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예, 뭐 충당금은 잡히든 안 잡히든 뭐 잡히면 잡혔으니까 우리 소위 말하는 이제 불확실성 해소했다. 네. 어차피 지나간 일이다. 그렇게 하게 될 거고 운임 같은 경우도 3개월 정도 집계하고 나면 아 진짜 해운은 괜찮구나. 그러면 저는 한 5월부터는 정상적인 수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투자자들 타이밍 하기에 이런 것들에서
팁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저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이제 조선 투자자들은 뭐 조단위 손실은 다 익숙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네. 하셨는데 좀 그나마 그래도 얘네들 중에서 22년, 23년에 좀 흑자 전환에 될 기업들은 어떤 기업이라고 좀 보세요? 실제 사실 23년엔 대부분 조선업체들 흑자 전환에 무리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지난해 수주한 배들이 뭐 선종에 따라서는 좀 차이가 있지만 네. 평균적으로 24% 정도 선박 가격이 올랐으니까 예 물론 또 공부하신 분들이 재료비도 같이 올랐잖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해 조선업체들이 일회성으로 재료비 상승분을 다 회계 처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계상으로는 2년 뒤에는 높아진 가격으로 매출은 인식하는데 비용은 사실 작년에 미리 잡아놨으니까. 아, 그래서 21년 적자 폭이 엄청 커졌군요. 보통. 예, 그렇게 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밌는 건 작년 2분기에 요건 숫자를 좀 얘기를 드리면 작년 2분기에 대부분 조선업체들이 후판가가 톤당 130만 원까지 올라가는 상황을 가정하고 전체 수주 잔고에 대해서 비용을 일회성으로 잡았습니다. 참고로 현재 후판가가 톤당 아마 113만 원 정도 이렇게 알고 있고 1분기에 지금 조선업체랑 철강사들이 협상 중인데 아마 3-4만 원 선에서 약간 가격 인상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130만 원보다는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수익성은 이제 정상화될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하반기에 130만 원 넘어가면 어떡하냐라고 하면 저희 뭐 그런 말씀 드릴 수밖에 없지만 수시로 체크하시는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성과가 올라간 거는 앞으로 반영해야 될 거고 비용은 후판이 톤당 130만 원 돌파하지 않으면 더 안 잡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인건비도 상당히 좀 이슈가 됐었는데 네. 작년에 현대중공업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대부분의 이제 계열사들이 통상임금 소송에 관련된 비용들을 전부 회계를 처리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느꼈을 때는 단순히 소송 비용만 회계 처리를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패소를 했기 때문에 임금 체계를 좀 조정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그 임금 체계 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까지 좀 함께 반영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올해는 조금 정상화된 수준의 수익성을 만들어낼 거고 내년에는 높아진 성과로 만든 배들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생산 라인에 들어갑니다. 작년에 수주한 배들은 올해는 설계 라인으로 들어갑니다. 내년에 생산 라인으로 들어가니까 수익성은 내년에 폭발적으로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아마 뭐 글쎄요. 후판가 뭐 톤당 뭐 끝도 없이 올라가지 않는다면 흑자를 내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가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말씀처럼 내년에 올해는 뭐 적자를 피할 수 없겠지만 사실은 아까 이제 뭐 조선주 투자자들은 1조 뭐 손실에 익숙하다는데 절대 익숙하지 않아요 지금은. 지금 나오면 큰일 납니다 지금. 예. 여기서부터는 부실이 지금 나오면 안 돼요. 일부 그쵸. 뭐 후판 가격에 대한 충당금이 일부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아마 투자자들 굉장히 냉정할 겁니다. 추가적인 어떤 부실이 나온다 그러면 적자는 다 생각을 하고 있고 어차피 올해 숫자 보고 투자하는 거 아니니까 조선주는 어닝 보고 투자하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수주인데 근데 수주의 모멘텀 측면이 꺾였다는 게 조금 아쉬운 거고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작년에 상단을 터치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일단 퀘스천 마크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그러면 내후년의 수주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거의 미포 기준으로 거의 한 5조 정도 했잖아요. 수주를. 그 정도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올해 한 4조 내외가요. 컨센서스가. 한 20% 빠지는 거를 보면 그러면 내후년은 과연 다시 5조대로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은 다시 예전처럼 3조대로 가냐 그러면은 미포가 이제 낼 수 있는 체력 자체가 조금 낮아진 거고 이제 이런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큰 고민이고 사실 이제 미포가 그래도 옛날에는 밸류에이션 할증을 제일 많이 받았던 회사기도 하고 해서 사실 그게 제일 지금 고민이거든요. 예, 같이 한번 도표를 보시죠. 네. 저는 사실 내년에는 수주가 다시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해 수주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이야기들을 하시지만 그게 선박의 평균적인 노후화를 막을 정도는 아닙니다. 여전히 배들은 늙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해운업이라는 게 결국 이게 장비 싸움입니다. 내 장비가 더 새 거일 때 당연히 더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과거에는 해운사들이 할 말이 있었어요. 이제 적자인데 무슨 장비를 바꾸냐. 근데 지금 뭐 펜오션이나 이런 기업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난 세월 동안 메꾼 발생한 적자를 한 번에 메웠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해운사들은 지금 실탄이 장전돼 있고 올해 상반기는 우크라이나 사태 거기에다가 작년에 비해서 경기가 둔화되지 않을까 좀 이런 것들이 좀 투자 의지를 꺾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방향성 측면에서 배들은 지금 계속 늙어가고 있습니다. 선주들은 바꿀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필연이에요. 거기에 2023년에 새로운 환경 규제들이 들어옵니다. 뭐 EEDI, EEXA 뭐 제가 아니어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언급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선주들 입장에선 내 배가 어차피 늙어가고 있고 현재 실탄은 장전됐고 내년이면 좀 우크라이나 사태 얘기도 좀 들어갈 거고
예. 거기다 환경 규제까지 들어오네요. 네. 배를 바꿔야 되는 요인이 충분히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거기에 네. 사실 국내 조선이 배들이 늙어간다 이런 거 말고 새로운 업사이드는 또 없겠냐라고 이렇게 여쭤보시면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사실 저한테 의견들 하시는데 저는 해양 플랜트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표를 한번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나와 있는 도표는 현재 우리 인류가 아직 발견은 했는데 캐내지 않은 천연가스의 매장 비중입니다. 절대적으로 셰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참고로 네. 저기 있는 셰일 비중은 땅 위에 있는 셰일만 계산을 한 거고요. 해저에 있는 셰일은 아직 인류가 채굴 기술을 획득 안 했기 때문에 그거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어쨌든 셰일에서만 전체적으로 거의 절반 정도. 그러니까 사실상 가스 시장의 가격은 이제 미국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셰일을 이용할 수 없다면 인류는 나머지에서의 대부분은 보시면 해양에 위치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핵심은 미국이 천연가스 증산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인데 우리가 사실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가스 시세가 급등했기 때문에 조 바이든 행정부가 증산을 혹시나 하려고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트럼프 행정부 때 기억을 보시면 유가가 계속 박스권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네. 유가가 좀 오른다는 뉴스가 나오면 2-3일 뒤에 그 텍사스에서 쉐 시추공이 늘었다 뉴스가 나오면서 다시 유가가 진정되고 무한 반복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바이든 행정부가 증산을 원하지 않아요.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기조가 바뀔 거란 우려도 있었지만 한 2주 전이었던 것 같아요. 미국 에너지청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결론은 뭐냐 하면 미국은 사실 전체 에너지의 거의 70-80%를 화석연료에서 획득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을 억누르지 않으면 신재생 육성 정책을 아무리 펼쳐도 그 아리백으로 못 가요. 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자기가 증산을 해서 유가를 진정시킬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지상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카타르 에너지 장관도 2월 말에 동일한 대답을 했어요. 이 러시아산의 물량을 우리 카타르가 극복하기에는 좀 크다 너무. 그러니까 결국은 개척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남은 지역이 결국 바다밖에 없는 겁니다. 뭐 호주라든지 북해라든지 아니면 아프리카 지역에서 개척을 해야 되는 거니까 저는 사실 조선업체들의 새로운 업사이드는 앞으로 아까 저희 저 전에 우리 최창규 본부장님께서도 뭐 화석연료에 대한 이야기들 하셨는데 지금 좀 시장에서 크게 의견이 갈려 있어요. 그러니까 화석연료가 되게 비싸졌으니까 그러니까 신재생을 빨리 해야 되라는 의견이 있고 또 반대로 여전히 근데 인류는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이 큰데 신재생으로 넘어가는 건 앞으로 6-70년 더 소요될 거고 지금은 화석연료 좀 다시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좀 이런 의견들이 대립하는 거죠. 저는 사실 둘 다 맞겠죠. 그래서 신재생을 늘리려는 국가들도 있을 테고 아니면 화석연료에 너무 소홀했다고 느끼는 어떤 나라들은 투자하겠죠. 실제로 독일 같은 국가들이 그래서 LNG 인프라를 이렇게 늘리는 거고요. 그렇다면 저는 LNG 인프라가 늘어난다. 수출 터미널과 배가 있어야겠죠. 그렇지만 생산량이 일단 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해양 플랜트 시장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분명히 살아날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게 시점이 그러면 그게 다음 달에 나오나요라고 여쭤보시면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4월에 굉장히 좋은 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4월에 오일 메이저들 대부분이 뭐 미국계 아니면 유럽계잖아요. 그들이 4월에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근데 에너지 기업들은 실적 발표 때 반드시 투자 계획을 같이 발표합니다. 그러면 그때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그들이 느낀 점이 투자 계획의 변화를 준다면 사실 당장 수주가 나오지 않더라도 그러면 사실 그들이 투자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하는 순간 전 세계에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그걸 추정치에 반영하겠죠. 네. 하시겠다고 하니까. 네, 그러면 해양 플랜트에 대한 수주 전망치들이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주가에 선제적으로 반영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다음 달이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당장 오늘 기준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글쎄요. 예, 오늘 시점에서 조선주를 사야 되냐라고 이렇게 여쭤보면 그건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냉정하게.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일단 보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갖고 계시지 않은 분들이라면 본인의 용기에 따라서 나는 그냥 실적 시즌을 넘기고 사시겠다라고 하면 넘겨서 사는 것도 좋은 전략일 것 같고요. 아니면 뭐 나는 장기 투자자니까 그냥 지금 사시겠다라고 하시면 지금 사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애널리스트가 하기엔 원론적인 얘기지만 기본적으로는 장기 투자가 성공률이 더 높기 때문에 저는 어차피 이런 일들은 필연이 아닐까. 과연 화석연료에 투자하겠다고 말하는 에너지 기업이 전 세계에 하나도 없을까요? 저는 필연일 거라고 사실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 어쨌든 이제 전체적으로 물동량이 뭐 에너지는 에너지 포함해서 모든 물동량이 이제 늘어야 결국 조선도 괜찮을 것 같은데 혹시 뭐 지금 미국도 이제 자꾸 자국 내 뭐 공장 세우려고 그러고 유럽도 뭐 자기네 지역에 공장을 더 세우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요. 혹시 전 세계적인 물동량이 과거에 뭐 80년대 90년대 막 늘었던 것과는 달리 별로 늘지 않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저는 컨테이너 쪽은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컨테이너선의 대부분이 일본 뭐 오사카항, 부산항, 뭐 상해항 정도 대부분이 이제 극동 아시아에서 출발을 해서 북미랑 유럽으로 나가는 물량이 컨테이너선 물량의 거의 3분의 1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 동남아 국가들이 대부분 섬나라다 보니까 동남아 국가들도 사실 베트남을 포함해서 대부분 제조업이 발달하고 있으니까 사실 컨테이너선 교역은 대부분 아시아 지역에서 뭔가 만들어져서 선진국으로 나가는 이런 출하 패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리쇼어링을 계속 늘린다 이유도 뭐 사실 아직까지 그런 분위기는 아니지만 유럽도 만약에 그런 분위기가 나오면 컨테이너선 시황은 분명히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컨테이너선이 사실 작년에만 발주가 많았지 최근 6, 7년간이 굉장히 발주가 전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런 우려들이 있더라도 지금 배들이 늙어가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게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거기다가 규제가 들어오는데 결국 배를 바꾸라고 이게 강요당하는 거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는 거고요. 네. 그 외에 LNG선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제조업의 이동이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결국 유틸리티를 목적으로 운송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네. 우리 공장이 다른 나라 넘어간다고 우리 전기 안 쓰실 거 아니잖아요. 뭐 그건 뭐 예. 우리 국민소득이 계속 증가할 거고 많은 통계들을 보면 인간의 전기 소비량은 소득의 증가와 굉장히 정비례하게 이렇게 이동되기 때문에 저는 LNG 쪽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탱커 같은 경우도 사실상 에너지를 운반하는 거니까요. 예, 뭐 벌크 같은 경우도 비슷한 문제는 있겠지만 우리 대한민국 슬프게도 벌크선 점유율이 이미 5% 미만입니다. 뭐 더 나빠질 여지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방산 쪽도 좀 여쭤봐야 되는데 오늘 시간이 좀 허락치 않아서 오늘은 이제 조선에 좀 더 집중해서 오늘 시간을 좀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우리 저 위원님께서는 좀 시간이 나중에 괜찮으시면 먼저 방산 쪽도 지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것도 한번 좀 시간 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해주신 NH투자증권의 최진명 연구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네, 복사가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1000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보세요.